아태원TV에서 지난달에 취임하신 우리 서울시립미술관의 최효준 관장님과 잠깐 시간을 가져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취임하신 지 한 달 좀 넘었나요? 네, 한 달 좀 넘었습니다. 네. 어떠세요? 한 달 동안 또 업무 파악하고요. 이렇게 분관하고 또 새로 연 그 작은 시설 또 지금 추진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어서 그게 두루 보고 하는데 거의 한 달 걸렸습니다. 업무 파악하시는데? 예, 업무 파악하고 현장 답사하고 그것도 행사가 계속 있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새로 이렇게 관장님으로 취임하셨는데 그래도 어떤 소감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느낌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듣고 싶어요. 아, 예. 제가 그 2000년대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여기 근무를 했었거든요. 아, 그때 그러니까 지금 저 경희궁 자리에 미술관이 네네네. 있었는데 여기 그 구 대법원 자리에 새로 그 신축 이전하는 일을 그때 해서 그게 2001년도에 이제 이전 개관이 됐는데 그 일을 제가 담당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까지 일했기 때문에 15년 만에 이제 여기 다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15년이 지나니까 이제 여기저기 고칠 때도 많아졌고요. 그리고 또 여기가 증축이나 확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직도 많이 늘어나고 업무도 많이 늘어났는데 물리적으로 이제 이게 커지기가 불가능해서 사무실도 좁고 지금 뭐 북서울미술관 이런 데 이렇게 외연 확장을 하는 거는 꼭 필요한데 또 그게 이제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주로 시설 쪽은 이게 우리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네. 우리 이제 전체 우리 경영하는 데 쪽에 네. 우리 제가 알기로는 최 관장님은 네. 뭐 경제학이나 이 경영 네. 쪽에 공부를 뭐 네. 확보해서 서울대에 사시고 그랬다는 소리 제가 들었습니다. 예. 네. 그럼 원래 미술 쪽보다는 경영 네. 쪽 공부를 먼저 하신 거네. 예, 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일을 뉴욕 쪽에서 하다 보니까 네. 원래 좋아했기 때문에 늘 다니고 그 당시 이제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굉장히 이렇게 활황이었던 상황이었거든요. 미술계가. 그래서 그런데 많이 다니고 뭐 좀 이렇게 코스도 듣고 이러다 보니까 제 이제 취미가 어떻게 일로 바뀌게 된 겁니다. 미국에서 뉴욕에서? 네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나라, 일본의 그 사람들 대상으로 아트 컨설턴트를 하면서 전시 기획 같은 걸 해주고 그랬죠. 그래서 그때 경력으로 이제 삼성미술관에서 그 좀 공모를 크게 할 때 응모를 하게 된 거고요. 좀 그때 이제 국제미술부장을 겸하게 됐습니다. 이제 학예실에 있으면서. 예. 그래서 미술사를 그때 이제 나중에 했죠. 미술사 삼성에 이제 네. 기회가 되셔서 오셨고 그 외에 네. 미술사 공부를 하셨고 네네 그러고 나서는 계속 국공립 미술관 일을 했습니다. 네. 그럼 여기 전에 계실 때는 어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서울시립미술관 일을 이제 하게 됐고 그다음에 전북도립미술관장, 경기도미술관장, 그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미술관장 그렇게. 미술관장을 한 10년 좀 넘게 했고요. 경기도는 언제 계셨죠? 네. 경기도? 경기도는 제가 김호희 관장 전인가요? 후죠. 바로. 아, 네. 바로 후에 네. 네. 경기도에 4년 있었습니다. 네. 그럼 여기도 또 김호희 관장 후임이네? 네. 그렇게 됐어요. 우연히 이렇게 됐네요. 네. 네. 제가 김호희 관장 있을 때는 제가 경기도 예초회장을 했습니다. 아, 예. 네. 그래서 네. 그 경기문화재단 네. 회의나 뭐 기타 네. 뭐 가끔씩 이렇게 업무적으로 뵌 적이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렇게 그동안 그렇게 주로 이렇게 경제학 공부를 하셨고 다시 미국에서 미술에 관심이 가져서 네. 또 이렇게 컨설팅 이런 네, 걸 네. 국제적인 행사를 하셨고 네. 또 삼성에서 경영에 계시고 미술관장을 여러 번 하셨고 그랬어요. 네. 그럼 대부분 미술관이 어떤가요? 네. 대부분 공통점이 뭔가요? 미술관이요? 네, 네. 어려운 점이. 어려운 점이요?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그 재정적으로 그렇게 좀 뭐 여유 있게 운영하는 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특히 외국 같으면 그 사립이
아니더라도 이제 그 재정을 관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그 제가 전에 경기도 미술관에 있을 때 교류하던 캘리포니아의 어떤 그 카운티에 있는 미술관인데 이 그 카운티 예산의 의존도가 5%밖에 안 되더라고요. 나머지는 전부 그 소위 펀드레이징을 해야 되는 후원 협찬을 유치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관에서 국립이나 공립이 거의 뭐 지금 그 전부 이제 공공 예산에 의존해서 운영이 되는데 그런 경우가 오히려 좀 드물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또 그런 그 운영도 어려워지고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몇몇 큰 미술관 뭐 모마나 테이트 모던이나 뭐 뽕피두나 이런 데는 뭐 1년에 수백만 명의 관람객이 오고 재정적으로도 튼튼한 편이지만은 그렇지 않은 데는 다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 타개하는 데 이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특히 이제 제가 주목하는 건 대중문화 부분의 그 성장이 굉장히 폭발적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미술관 특히 이제 현대미술 프로그램을 주로 운영하는 그런 미술관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이냐가 상당히 고민거리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한마디로 저는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깊이 있고 심오하고 이제 그런 좀 방향을 잡되 그 방식은 소통시키고 전달하는 방식은 보다 더 대중 친화적이고 이렇게 흥미롭게 해야 되지 않나. 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이 존립 자체가 점점 어려워지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공공미술관 뭐 다 예산 배정하고 그렇습니다만 매번 그 과연 이 관람객들, 내방객들의 반응이 어떤가 이걸 평가하고 또 그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 배정도 받고 사업 확장도 할 수 있고 사업 계획도 승인받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공공 비영리 기관이죠. 저희 같은 비영리 기관인데 한마디로 비영리 기관이지만 비경쟁 기관은 아니다. 뭐 이런 일반 상업 부문이나 대중문화 부문이나 뭐 이런 데하고 그냥 무한 경쟁에 저희가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럼 이제 우리 관장님 말씀하신 걸 요약을 하면 예. 그 미술관장님을 여러 군데 역임하신 결과 보면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다. 예. 그런 것을 해결하는 게 시급선무다 하는 말씀과 또 하나는 대중과 이렇게 함께하는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같이 함께 대중화 예술을 대중화하는데 기여해야 되지 않겠냐 미술관이 역할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뉴욕에 갔다가 모마, 뭐 메트로폴리탄, 뭐 휘트니 군대 다 베네나인 밭에 다 들려왔습니다. 정말 관중들 많고요, 관람객들 많고. 그런데 이제 그런 데를 보면서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그 뭐 외국 그 유명한 그 작가들 작품들을 소장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조치만 해도 뭐 관객을 다 모을 수 있잖아요. 뭐 칸데스키든지 뭐 모네 마네든지 뭐 기존에 있는 그 뭐 작품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시립미술관이라고 하면 이제 그런 경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냥 맨땅에 헤딩하듯이 그냥 새로운 무슨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흥미로움 끌어주는 수밖에는 물론 빌려다가 전시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런 문화를 언제 어떻게 좀 확산해 볼까요? 그래서 좀 조건이 다르죠. 중국만 해도 그 소위 그 국화, 중국화 그런 원로 작가들이 지금은 이제 굉장한 그 좀 뭐랄까 평가를 받고 시장에서도 특급 작가 대우를 받고 이러면서 또 대중적인 관심도 늘어나고 그랬는데 우리 경우는 좀 예를 들면 뭐 한국화 그러면 대학의 과도 많이 없어지고 가치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서양 미술이 아무래도 좀 경도돼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블록버스터 전시 사업으로 그렇게 접근하는 기획사들이 이런 공공기관 장소까지 이제 뭐 빌리다시피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는데 언제까지나 그럴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저희가 우리가 가진 자원들 최대한 잘 살려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것에 귀한 걸 이제 다시 재발견하게 되고 평가도 제대로 받게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서양의 이제 여러 그 대중적으로도 많이 그 좋아하는 그런 것도 이제 뭐 빌려다가 뭐 훨씬 더 예산도 많이 들어갑니다만 빌려다가 전시를 하되 그거를 그냥 그 이 사업 그 기업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다 맡겨놓고 그럴 일은 아니고 저희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뭐 전 세계 미술관에 또는 개인 소장가의 작품들을 적절하게 빌려와서 전시를 구성하고 그런 거를 또 우리한테 맞는 어떤 맥락 속에서 전시를 해서 보여주고 이러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미술관의 자체 역량을 키워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계속 이렇게 외부 힘에 의존하고 이러다 보면 그건 좀 안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하나 여쭤볼 거는 그 뭐 미국 같은 경우도 뭐 그렇고 뭐 홍피도 들었습니다만 네. 자기네 소장되어 있는 유명 작품 외에 네. 네. 자국의 작가들을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방안들을 많이 네. 해서 전시를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저는 이제 그림 그리는 한 사람의 입장으로 생각하면 물론 이제 시립미술관에서 전시할 수 있는 작가가 있고 뭐 좀 못 미치는 작가가 있고 뭐 이렇겠죠 물론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건 이제 기획자가 기획하는 미술관이나 뭐 재단이나 뭐 이런 데서 좀 한국 미술을 좀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시립미술관이나 도립이나 이런 관에서 좀 주도를 해서 네. 그거를 재단에 무슨 기업의 후원을 받든 어떻게 됐든 간에 네. 뭐 때에 따라 뭐 작가들한테도 후원을 받든 좀 활성화시켜서 네. 한국 미술을 네. 좀 많이들이 시립미술관에 와면 그냥 뭐 어려운 것만 있는 전시가 아니라 그냥 네. 우리와 흔히 가까운 사람들의 작품들을 네. 이렇게 아주 자주는 아니더라도 1년에 한 몇 번씩이라도 만날 수 있는 네. 그런 큰 프로젝트가 네. 있었으면 하는 게 저는 네.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예,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뭐 임기가 2년인데 그 기간 안에 얼마나 일을 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만은 좀 뭔가 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좀 고민 많이 하고 있고요. 너무 이제 그동안 미술관이 서울시 미술관이 좀 젊은 작가의 실험적인 작품 위주로 운영이 되었다는 말씀을 제가 듣고 있고요.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쪽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요. 지금 고민 중이고요. 또 이제 먼저 말씀하신 그 한국 미술을 해외에 소개하는 그런 일도 지금 일단 그 올해 내년도 일부가 이제 한영 교류회 해거든요. 그래서 영국, 영국과. 네네, 예, 영국과. 그래서 그 영국 문화원 소장품 중에서 이제 저희가 엄선한 그 전시를 올해 하반기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종의 교류 차원에서 우리 미술을 또 그쪽에 소개하는 쪽에 뭐 전에 이제 제안된 것 같은데 뭐 특별하게 어떤 특정 미술관하고 이렇게 진척은 지금 현재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계속 그 부분도 이제 다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난주에 이제 영국 대사랑 여러 그 문화원 분들도 뵙고 그쪽에 이제 상황도 타진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영국뿐 아니라 뭐 프랑스라든지 또 프랑스도 지금 그 사설 재단입니다만 까르띠에 현대미술 재단의 그 소장품전을 하는데 우리 작가들의 작품이 이제 그 커미션 돼서 전시되고 그쪽에서 그걸 수집하고 그다음에 이제 순회전에 포함되는 그런 쪽으로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또 뭐 네 달쯤 하면 독일 쪽도 한번 타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뭐 마침 이제 지난주에 이제 뉴욕을 갔다 오다 보니까 그 모마술관도 그것도 분관이라고 그래요. PS1 말씀이시죠? 네네, PS1 그 초등학교를 네네, 그렇죠. 개조해서 만든 네네. 데도 갔다 왔는데 거기는 주로 실험적인 그렇죠. 작품들을 공간이 커서 그런지 네. 그렇게 하고 모마는 이제 현대미술을 하고 그렇죠. 그러는데 저희 서울시립미술관이나 다른 미술관들도 물론 서울시립미술관은 이제 분관도 있고 하니까 북서울도 있고 하니까 예, 본관과 북서울이나 이런 그 미술관들이 차별화돼서 아 거기는 가면 젊은 사람들 실험할 수 있는 뭐 아트가 많고 이쪽에는 뭐 우리 한국미술의 뭐 어떤 정통성을 볼수 있는 뭐 어떤 그런 자리매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예, 그분도 많은 분들이 또 그동안도 말씀 뭐 의견도 나누었고 고민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런 쪽에서 모마처럼 어떤 그 분관과 본관의 그런 역할 분담이나 이런 게 성격이 예, 뚜렷하네요. 성격의 구분이 사실 좀 모호하고 그거는 사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먼저 좀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어서 덕수궁 미술관은 뭐 근대미술관으로 네. 가져간다 그러는데 사실상 지금 그게 또안 되는 상태고요. 그러니까요. 예. 저희도 그런 게좀 모호하죠. 북서울 같으면 그런 어떤 뭐 실험적인 걸 한다기보다도 이제 그 지역 주민들하고 호흡하는 커뮤니티에 기반을 둔 그런 미술관으로 가져가겠다는 성격을 표방을 해서 지금 거기는 좀 특색이 재방문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통 미술관의 한 5배. 재방문율. 예, 그렇다는 얘기는 지역 주민들이 자주 이제 오가는 그런 친숙한 공간이 됐다는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또 그쪽을 뭐 어떤 거기는 이제 실험적인 미술 그런 위주로 하게 안 되고, 거긴 또 거기대로 그 지역 주민들 취향에 맞게끔 뭐 도시라는 이슈라든지 지역사회라는 이슈를 가지고 올해도 지금 곧 전시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네, 지금 그 밖에도 저희가 작은 공간들이 여러 개 지금 만들어졌고 또 계속 추진되고 있어서요. 그런 경우는 이제 개념적으로는 통합이 돼야 되지만 특성을 살려가지고 좀 각각 그 어떤 개성을 가진 특화된 그런 쪽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은 이제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더 바람직한 일 같기는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이시는 거예요. 공감하시면 이제 앞으로 서울시립미술관에 이제 분관들도 있으니까 본관과 분관의 역할이 이제 분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건의를 드리는 거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 이제 경제 공부도 하셨고 미술 컨설팅이나 미술 사학도 공부하셨으니까 이제는 뭔가 좀 이렇게 뭐 임기는 2년 뭐 짧지만 뭐또 연임하시면 되니까 뭐 그런 개념보다는 이런 철학에서 이런 그 생각에서 경영 철학을 한번 펼쳐보고 싶다 하는 걸 한번 말씀해 주시면. 일단 서울시립미술관이요. 이제 우리말 명칭도 그렇고 영문 명칭도 그렇고 거기에 어떤 근대, 현대 이런 수식어가 안 들어가 있거든요. 들어있죠. 예, 국립현대미술관만 해도 또 지난번에 이름을 바꿔가지고 영문으로는 근현대미술관 이렇게 하고 우리말로는 이제 현대미술관 이렇게 했는데 좀 성격을 좀 비교적 제한했죠. 근데 서울시립미술관은 그런 수식어도 없고 여기서 하여튼 미술 전반을 시민을 대상으로 또뭐 다른 지역에서 오실 분도 있겠지만 미술이라는 그 매개 어떤 그런 장르를 잘그 프로그래밍화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도 높이고 네. 뭔가 봉사하는 기관이죠. 뭐 그렇죠. 공공기관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굳이 어떤 시대 제한이나 이런 거는 둬선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제 수집은 한계가 있죠. 수집이야 이제 현대 미술 위주로 가게 되는데 전시나 이런 것은 요즘에 사실 세계적으로도 그런 전시가 많아지거든요. 뭐 고미술품, 심지어는 뭐 자연사 박물관의 소장 그런 박물, 뭐 또, 역사적인 어떤 유물이라든지 이런 것과 근대미술, 현대미술 또는 뭐 중세미술 이런 게다 섞여진 테마 위주의 학제적인 그런 전시가 이제 속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도 사실은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우리가 그 평상시 고민하는 문제, 해결해야 될 문제 이런 거를 보다 좀 더 명확하게 네. 에, 어떤 담론 형성의 계기도 만들고 이 시각적인 이런 자료를 통해서 감성적으로 사람들한테 소구해서 뭔가 우리 생각이나 이런 걸 바꿀 수 있는 그런 쪽에 좀, 좀 비중을 두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너무 좀 저는 저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모든 면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지금 당면한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또 일조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고요. 물론 또 한편으로는 그 미술 자체가 우리들의 삶을 위무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고 그런 또 기능을 해야 되니까 그 순수한 예술, 순수하게 미학적으로 우리들한테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쪽도 당연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좀 대비된다면 대비되는데 양쪽을 다 이제 지능에 아우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예산이나 뭐 어떤 자원이나 이런 뭐 어떤 한계가 있겠지만 예. 많은 것을 이뤄내기는 뭐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느 한두 개를 집중적으로 네. 네. 뭐 이렇게 어필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네, 네. 다 어리면 네. 좋지만 그게 쉽지 않은 일이니까. 네, 네. 아, 그리고 끝으로 이 미술이라는 장르, 미술관이라는 뭐 예능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미술이 이 홍보 쪽에는 네. 너무 약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네, 지금 저기 우리 교육홍보과장님 계신데 교육홍보과가 관에서는 어디가 주무과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렇겠죠. 주무과인데 주무과면서도 이렇게 조직이나 인력 면에서 좀 아직 좀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 또 마케팅이라는 게 이제 저는 이론적으로 말할 때 이제 그 수요자들의 욕구가 뭐냐, 네. 그 사람 필요가 뭐냐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그걸 충족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전시도 뭐 우리 큐레이터들이 나는 이런 거 옛날부터 하고 싶었어, 난 꼭 하고 싶은 게 이거야, 뭐 내가 관심 있는 건 이거야 하는 거는 사실은 공급 측면에 치중하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저기 돌아다니는 저 사람들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수요자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가. 그걸 찾아내가지고 그걸 충족시키는 기획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 시장 일반 그 이런 시장 섹터나 이런 데서는 그걸 제대로 못 맞추면 그냥 망하니까 죽으니까 아주 정말 절박하게 그걸 찾아내가지고 하는데 또 이게 어떤 그 특히 공공기관 관의 관체제죠. 관체제는 뭐 관체제는 조금 좀 예. 뭐랄까요? 일반 사업체하고는 많이 다르죠. 다르죠. 예. 네. 그래서, 뭐, 어쨌든 돌아가니까, 뭐, 그런 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있는데. 이제 뭐 이렇게 나태하다 그럴까요? 뭐, 하여튼 그런 사고방식도 이제 뭐 우리가 들여다 볼 수 있는데, 아까 경쟁자가 없는 건 아니다. 네, 이런 네. 말씀 하셨었는데, 네. 저는 이제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작가들도 그림을 그리는데, 예, 100을 최선을 다했다면 개인전한 예를 들어 개인전한다든가 그러면 열심히 그렇게 하고 그냥 전날까지도 뭐 손대고 이러고 하는데 홍보는 제가 늘 10%도 못해요. 네, 네. 그럼 내가 열심히 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기를 원해서 방한 퉁소가 아니라 네. 전시장 뭐 그게 미술관이 됐든 갤러리가 됐든 뭐 어디서 전시를 하는데 그런 홍보에 대해서 너무 부족한 게 많아요. 네네. 그래서 작가들한테 제가 이제 월간 아티스트나 아톤 TV도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작가 입장에서 너무 작가들이 또는 관이 이런 홍보 매체에 너무 약해서 이걸 누군가가 좀, 좀 하는 역할을 역사에 좀 남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미술 인터넷 방송이라는 게 국내 처음입니다. 네네. 뭐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이런 건 있어도 네네. 정기적으로 매일 네네. 방송을 만들어서 뉴스와 아트 뉴스와 그다음에 또 집중 그
아트리를 방문하거나 전시장을 가거나 이런 토론은 없습니다. 케이블에서도 노하고 공영방송에서는 더욱 돈이 안 되니까 안 하고 그러면 아무 돌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누군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냥 봉사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아, 지난번에도 여기 1990년대 미술 그 전시를 제가 촬영을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저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서 조회수 이렇게 보면 그렇게 홍보가 안 돼 있어요. 저희 자체가 이제 몇 달 안 됐으니까 제 유저들이 많지 않아서 아직 이제 뭐 한번 올리면 뭐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쫙쫙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 그렇지 못하고 또 하나는 또 아까 말씀하듯이 미술이 대중화가 아직 안 됐으니까 아무리 여기 좋은 전시를 한다고 해도 금방 관심을 갖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우리 함께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전 개인적으로 여기 홍보 우리 팀장님 계시다고 그랬는데 시립미술관에서 와서 촬영을 여러 번 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 그 여기 직원들만 해도 한 100명 넘지 않겠습니까? 직원이 얼마나 됩니까? 네, 지금 대략 한 80명. 80명. 네. 그럼 80명이 한 번씩만 들어가 봐도 80번이 조회가 되는 거예요. 또 그분들이 다른 지인들한테 내가 미술관에 근무하는 사명감을 갖고 두세 명한테 홍보했다 그러면 300명 금방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홍보라는 게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가까운 데 있어요. 근데도 그게 안 돼요. 그게 이제 관심도 그렇고 그냥 방송에 올렸다고 해서 사람들이 와서 이 정치적인 어떤 이슈가 되는 거 아닌다면 그렇게 금방 보질 않아요. 저희가 이제 한 천여 명의 유저를 갖고 있고 이제 시작은 몇 달 안 됐지만 그래서 아쉬운 거는 우리 관장님을 뵈면서도 아, 앞으로 홍보에 대해서 시립미술관에 대한 그 프로젝트가 좋은 거 있으면 뭐 늘 우리 소개할 테니까 그렇다고 뭐 유료로 뭐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홍보 우리 같이 홍보하자는데 이게 잘 안 되는데 한번 오늘 이후에는 좀 많이 좀 볼 수 있게 그리고 관장님의 뜻을 많이 또 알아야 되고 좋은 전시를 우리가 많이 뉴스로 내보내고 현장에 와서 또 방송도 하고 지난번에 광주 비엔날에 한때는 비엔날에 여기 일부가 여기 해서 그것도 와서 촬영을 했었고 그 자료가 영상이 한 300개가 다 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올해 역점 사업은 뭘 들을 수 있을까요? 올해는 이제 전시 프로그램이요. 아까 말씀드린 그 까르테 현대미술재단 소장품 전 전시를 이제 5월부터 하게 되고요. 거기에 이제 한국 작가들도 참여하고 뭐 아시아 지역에서 손해될 계획도 그쪽에서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영국문화원 또 소장품전을 하고 북서울미술관 같은 경우는 이제 4월 초에 그 커뮤니티 아트 역시 지역을 좀 주제로 해서 젊은 작가들이 참여하는 지역이라는 개념은? 이게 지금 거기 그 노원구에 미술관인데요. 네, 그 북부 지역에 동북부 지역이죠. 거의 5개 구가 일단 그 미술관의 어떤 타겟 지역으로 저희가 설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덕후라고 그 오타쿠에서 파생된 말인데 이게 뭔가 뭐 어떤 한 가지에 막 굉장히 몰입하는 그런 그 덕후 그거를 이제 덕후 프로젝트 몰입하다 이런 제목으로 그 어떤 교육학자가 몰입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즘 뭐 이렇게 그냥 학교 교육 그 뭐 열심히 받아서 모범생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좋아하는 걸 찾아가지고 몰입을 통해서 뭔가 일가를 이루는 이제 그런 게 중요하고 앞으로 이런 그 소위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그런 창의적인 인재가 필요하다고 공감하기 때문에 교육의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될 것 같고 해서 이제 그런 그 좀 재미있는 주제로 출발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시 좀 생각해보는 그런 또 공통적인 게 지금 저희 1층에서 전시하고 있는 그 안상수 선생 전시에 그분이 설립한 그 파주 타이포그래피 학교 그거를 같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역시 거기도 그런 몰입을 그 아주 중시하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현 상황에서 조금 더 나아간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또 이런 미술관, 박물관 같은 뮤지엄이 그런 그 예술 감성 교육, 감성 지능을 높이는 그런 교육의 하나의 이제 산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걸 좀 많은 사람들이 좀 알아주고
또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예, 그런 프로젝트에 좀 역점을 두려고 합니다. 금년에 이제 뭐 예, 부임한 지 한 달 되셨으니까 금년 예, 예. 계획은 지난해 이미 서 있겠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걸 진행하는 거에 예, 예. 어떤 면에서는 뭐 잘 예. 되도록 해 주시고 내년도 예, 예. 되는 사업이 아마 예, 예. 최 관장님이 예. 어떤 그 예. 마인드를 가지고 하실 수 예, 있는 예. 사업이 아닌가 예, 예. 싶습니다. 예. 1주년이 지나면 내년 이맘때 예. 내년도 좋은 계획을 한번 다시 들으려고 예. 이 자리 예. 한번 아, 올 기회 예. 주십시오. 그러면 네. 아마 1년을 이제 평가하시고 네. 내년 걸 이제 새롭게 네. 펼칠 수 있는 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저 한번 기대하고 네. 또 다음에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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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